요즘 자녀 양육 문제가 너무 힘들다 해서 너무 두려워만 하는데 저는 모세의 양육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요. 사실 저는 그것을 기적의 양육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또래 남자아이들은 다 죽였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의 부모님은 믿음으로 모세를 지켜냈습니다. 시대의 풍조를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붙든 것이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또 직면할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담아서 띄웠습니다. 그런데 나일강에 띄웠는데 바로 그 시간에 바로 그 장소에 바로 그 사람 바로의 공주가 바로 나타난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양육할 수 없는데 그때 빨리 모세의 누이가 뛰어가서 그 공주님께 공주님 이 아이를 키우려면 유모가 필요할 텐데 저를 잘 먹일 수 있는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개해 드릴까요? 바로 그날 승사가 되어서 모세의 어머니가 돈도 받으면서 자기 자녀를 공식적으로 보호받으면서 키우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은혜 가운데서 계속 진행되어지죠. 그러면서 이 모세의 어머니는 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지만 애굽의 부 명예 권력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자녀를 양육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될 모세의 이 기적의 양육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좀 양육해야 될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조금 더 눈을 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좀 전인적인 양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거나 하고 싶은 것을 소개하면 저는 부임하자마자 수유실이 없는데 수유실을 두 군데 만들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정말 편안하게 엄마들이 아기를 수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죠. 이 육체적 필요가 채워진 것이고요. 또 영성을 위해서 제자 훈련이라든지 쉐마 성경 암송을 한다라든지 영적인 부분을 공급하고요. 또 지적인 부분을 위해서 도서관을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고 이 도서관을 조금씩 조금씩 세워가고 있습니다. 감성적인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돼서요. 오늘날 이제 교회가 참 주목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이 부분은 서서히 만들어가는데 캠프라든지 아빠와 함께하는 교회에서의 캠프라든지 또 엄마와 함께하는 파자마 파티라든지 또 또래 집단이 함께하는 그런 축제적인 문화를 교회 안에서 계속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맑고 밝고 좀 환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실험을 합니다. 또 두 번째 교회에서 좀 필요한 것은 사돈 행세가 좀 필요하다. 이게 뭐냐면 사역자를 좀 충분히 지원하고 교회 안에 가장 좋은 사람 교회 안에 헌신된 성도들을 교사로 좀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돈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죠. 재정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정말 재정적인 지원을 꼭 우선순위에 가치를 두고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제 말로만 보여주면 다음 세대는 믿지 않습니다. 부모님이나 교회 속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보여야 될 때죠. 새는 세대 통합 예배. 이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성인 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 다음 세대 중심의 사고를 함께 해 가는 것이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요즘은 성공만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이 있죠. 교회는 성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을 중시하고
성경의 가치를 추구해 가도록 이 가치 전쟁을 아이들에게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녀 교육은 저는 공동체적으로 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하나님이 키우신다. 이 믿음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부모가 자녀의 신앙 교육에 1차적인 교사가 되셔야 됩니다. 교회만 맡겨놓지 마시고요. 부모님이 직접 관심을 가지셔야 해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정말 좋은 교사분들이 헌신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양육할 때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세워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한다라는 것은 출세가 아니라 출애굽의 영성이다. 세상이 다 출세를 향해 가지만 출애굽의 사람을 만들면 그 자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이 아니라 성경이다. 성공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방향으로 살아가면요, 그 자체가 성공입니다. 아멘. 세상적인 평가에 관계없이요, 성경적으로 각 영역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출세가 아니라 출애굽을, 성공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마침판을 교회가 다시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실은 저희가 요즘 진짜 저희 가정이 아이 때문에 아 내가 키운다 하니까 이게 이 짐이 너무 무거운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이상감 목사님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교회와 공동체가 같이 돌봐주는 돌봄 문화가 형성되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실천을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네.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고령화돼 가고 있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 전수가 지금 단절되는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교회의 교육이 가정과 연합해서 공동체적으로 빨리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공동체에서 자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훨씬 더 건강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서로 비교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서로 상호 책임지고 상호 의존하면서 성장해 가기 때문에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배려를 하면서 자라죠. 그러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조금 감사한 것은 그래도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이 공동체적으로 자녀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키울 수 있었다라는 것. 왜냐하면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여러 분으로부터 이렇게 아이 내복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또 인형이라든지 장난감이라든지 다른 가정에서 이미 보고 이제 또 잘 보관해둔 책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을 함께 플로잉을 하면서 섬김을 받고 그러면서 아이의 가슴에 이 사랑받은 기억 그것은 가슴에 기록되거든요. 마음의 중심부에 깊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사랑받고 자라는 경험들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을 공동체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려고 계속해서 씨름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처음 사역을 할 때만 해도 굉장히 어리버리했습니다. 발음도 아주 안 좋고 기타도 못 치고 앞에서 찬양인도 하면 애들이 킥킥거릴 정도로 엄치 박치 막 할 정도로. 그런데 선생님들이 저를 너무 격려하고 축복해 주셨어요. 칭찬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저를 위해서 품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런 품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어리버리했다는 말에 상처 하나도 안 됐어요. 오히려 더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어리버리했던 제가 그 공동체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성숙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어른들의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기도를 받고 자랐으면 좋겠다 싶어요.